You have to say nicely. 주세요. Can you say nicely? 주세요. 하나야. Say nicely. 이거 주세요. Say nicely. Candy, please 해봐주세요. Candy, nicely. Candy, please. 주제. 네, 그래서 아이가 막 땡깡을 부렸어요. 그랬대 한마디 했었죠. Can you say it nicely? 너좀 착하게 말할 수 있어? Say it nicely. 착하게 말해보렴. 자, 아이는요, 매우 직설적일 때가 가끔은 있겠죠? 그럴 때 어머니들, 아버님들, 이렇게 아이들이 공손한 말투를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르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착하게 말해보렴이라는 표현, Can you say it nicely? 말고도요, 또, 공손하게 얘기해라는 표현으로, Can you say it politely? Politely 하면 공손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ay it politely, 공손하게 말하렴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조용하게 얘기해라고 표현을 할때 can you say it quietly 또는 say it quietly라고 하시면 됩니다.